아, 겨우 나왔네. 지금 7시 20분. 우리 진짜 이렇게 맨날 같이 출근하진 않는데 오늘 시간이 딱 맞았네. 아, 맞다. 너는 항상 잘 안 걸어가지. 어, 나는 버스 타거나. 근데 내가 7시쯤 나오면은 버스에 사람 모여서 버스를 타고 7시 한 반 가까이 되면은 버스에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택시 탈 때도 많은데 택시 없어서 그냥 버스 탈 때도 많아. 아, 나는 사람 많은 게 너무 싫어. 난 그래서 한 아침에 한 3, 40분 더 걸려도 걸어가고 9호선 탈 거 2호선 타고. 내가 이거 다림질 안 했는데 이끼가 항상 약간 좀 그런 거야. 아, 여보 내가 다려줄 거야. 근데 나 말고 그 결혼한 신혼부부 남자 대리님도 어저께 셔츠가 너무 꼬깃꼬깃하다 그냥 입고 있는 거야. 나도 그럼 좀 상관없겠다 하고. 아니 가디건을 입어. 너무 더운가 이제? 나 가디건은 계속 입었는데 뒤에 사장님이 나보고 가디건 벗으라고. 너 덥다고? 어? 아, 원래 우리 그 복장 그 공문이 내려와. 지금 뭘 입으라. 지금 어떻게 입으라. 아, 가디건 뭐 혼용기가. 근데 지금은 이제 가디건 입지 말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펴줘야 돼. 아니 안경이 스팀 다림이 그걸로 하면 금방 하는데 그것도 하려면은 또 일찍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. 나는 그래서 아침에 갈 때마다 지하철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서 먹으면서 딱 타. 그러고 딱 지하철에서 나만의 비법으로 딱 자리를 캐치하지. 나는 지금 아직 나만의 비법이 없어. 아니 근데 너보는 15분밖에 안 걸리잖아. 나 이거 너무 구겨졌어? 아니 평소보다 좀 구겨졌다고. 아, 여보 우리 7월에 빨리 제주도 갔으면 좋겠다.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기분 좋네. 어? 오늘이 금요일이라고? 어. 진짜? 어. 기분 개좋아. 아, 진짜 나 직장 다니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금요일 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. 아, 너무 기분 좋아. 여보라 이렇게 자주 걸어가면 좋겠다. 난 여보가 빨리 가야 되는 줄 알았지. 맨날 버스 타고 가길래. 나? 응. 난 기본적으로 많이 걷고 싶어가지고 요즘 회사 가면 가만히 앉아있잖아. 그게 너무 싫어. 나는 회사에서 복사기 그 뭐 출력물 가져갈 때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의자를 밀어. 그것도 일어나기 싫어서. 내가 아직 근데 3주차라 그런가? 아니 일단 걸으면 기분이 좀 좋아져. 사람이랑 부대끼는 건 난 최소화하고 싶어. 일로 가는 게 나 졸로 가는 게 나? 뭐 똑같아. 졸로 가도 일로 가면 해를 볼 수 있어서 좋아. 어, 잠깐만 이거 좀 들어봐. 나 팔이 아파서 못 들겠어. 어, 좋네. 공기가 좋다니까 오늘. 아, 오늘 무려 파란색. 무려 파란색. 여러분, 밑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로 가. 미리.